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름이니까 굉장히 좀 덥잖아요. 선풍기로 버텨야 될지, 에어컨으로 버텨야 될지, 선풍기로 버틴다면 어떻게 버텨야 될까? 에어컨으로 버틴다면 전기세는 어떻게 감당할까? 요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건데, 오늘은 작은 평수의 방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예. 이동식 에어컨과 창문형 에어컨을 사용을 해봤고요. 이제 그리고 벽걸이 에어컨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사용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방보다는 평수가 컸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선풍기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일단 선풍기로 버틸려면은, 단순하게 자기 쪽으로다가 바람을 세게끔 하신 분들이 많고, 저도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바보 같은 행동이었어요. 예. 과거에는 이제 더위를 워낙 많이 타다 보니까, 공간을 차갑게 할 바에는 그냥 내 몸만 차게 하자. 공간은 더워도 관계없자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자살골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 공짜다가 자기 골대로다가 자기가 넣는 그런 느낌. 왜냐하면은 저도 이걸 몰랐었는데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선풍기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피부에 바람을 계속 쐬다 보면 피부가 점점 더위를 더 강하게 느끼고, 예. 그리고 점점 이제 똑같은 강도의 바람을 조금 더 무디게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이 또 더워질 거 아니에요. 자기 쪽으로만 바람을 쐬면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더 더위를 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예. 그래서 차라리 선풍기 파워가 센게 있어요. 뭐, 블로우팬 선풍기나 파워팬 선풍기 또는 읍소용 선풍기 있는데, 이제 가정용에서도 쓸수 있는 조금 작은 선풍기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하늘을 보게끔 쏘한다든가, 예. 아니면 창문에 설치하는 방법도 있는데, 뭐, 크게 뭐, 변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파워가 센 선풍기를 하늘이나 벽을 향해서 쏘게 되면은 공간을 다 차요. 방 평수가 작기 때문에 바람이 다 돌다가 이제 창문 바깥으로 나가고 또 바깥으로 나간 바람이 또 창문 안으로 들어오고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뭐 창문 쪽에 설치하면 조금 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이제 조금 책상 위에 올려둔다든가 뭐 바닥에 놔둬도 천장을 향해서 이제 바람을 쐬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아주 강하게. 예. 근데 블로우팬이나 파워팬은 1단만 하더라도 일단은 파워가 세고요. 더운 날에는 2단. 정말 안될것 같다 할때 3단인데 3단까지는 굳이 안 가셔도 될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소음이에요. 예. 이 소음은 이동식 에어컨을 튼 것만큼이나 엄청난 큰 소리가 날 겁니다. 선풍기 소리가. 예. 그래서 이 선풍기 전체적으로 강한 바람으로다가 이 순환을 해주기 때문에 자기 몸에도 바람이 느껴지고요. 전체적인 공간도 차게 만들어주기, 물론 이제 에어컨, 그거 생각하면 안 돼. 에어컨 사야 돼, 그러면은. 에어컨의 효과는 없지만은, 상대적으로 시원하다. 아, 약간 자연 바람까지는 아니지만, 자연 바람 0.5cm 좀 약한, 그런 느낌, 그 정도 효과를 좀 누릴 수가 있는데, 너무 더운 날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효과를 보고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역시 소음인데, 그래서 소음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창문형 에어컨도, 난좀 힘들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나는 소음은 잠을 잘수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벽걸이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벽걸이를 설치할 수가 없게 된다면은 창문형, 그것도 안 된다면 이동식인데, 사실 이동식은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블로우팬 선풍기를 강으로 트는 그것보다 더 크나 아무튼 엄청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창문형을 최대한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만약에 벽걸이를 못 한다면은 예. 그 선풍기는 뭐 모르겠어요. 이게 차라리 에어컨을 하는 게 낫다가 저는 이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은 에어컨이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선풍기는 결국에는 강하게 틀면은 소음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뭐 전기세가 싸니까 괜찮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 이제 취침용으로다가 뭐 1시간이나 2시간 예약을 해놓고 잠에 들면 자는 동안은 더위를 못 느껴 마취 중이야 뭐 이러면서 버틸 게 아니라면 계속 그걸 틀면은 뭐 200와트나 300와트 정도 200와트는 아마 될 거예요. 그 정도 되는 선풍기를 계속 트는 거나 에어컨을 뭐 10분 간격 뭐 이제 1시간 간격 아니 10분 간격 너무 심했구나 뭐 아무튼 간에 뭐 그런 간격으로 잠깐씩 틀어주고서 그 다음에 선풍기를 쐬는 게 오히려 전기세가 더 적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무리하게 저처럼 선풍기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약을 해놓고서 1시간이나 2시간만 쐬고서 그냥 자고서 일어나면은 바로 출근하고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크게 관계가 없는데 집에서 뭐 10시간을 버틸 거고
6시간 이상을 잘 거다. 그동안의 선풍기를 틀 거다. 그러시는 분들은 사실은 블로우 팬이나 파워팬보단 차라리 그냥 다 포기하고 에어컨을 사라.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문형 에어컨을 사가지고 그걸 틀면은 차라리 전기세가 조금 덜 나갈 수 있어요. 예. 무리해서 200와트니까 아예 에어컨은 500와트 넘어가니까 200와트 선풍기 틀자. 그게 전기세 더 나갈 수 있어요. 왜냐면 계속 틀어야 되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나는 에어컨 살 돈이 없다. 나 선풍기로 버텨야 어쩔 수 없다. 선풍기로 버텨야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절대 자기 쪽으로 바람이 오게끔 하면 그러면 자살골이야. 끝나는 거야. 차라리 블로우 팬이나 파워팬 같은 파워가 센 선풍기를 사가지고 천장이나 벽을 향해서 쏘면은 그것이 공기순환이 엄청나게 잘 됩니다. 물론 평수가 크면 좀 느릴 수도 있는데 평수가 작은 방에서 엄청난 바람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내 피부에서 바람이 오네 마찰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름 좀 시원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고요. 예,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절대 자기 쪽으로 선풍기를 틀어서 바람이 오게끔 하는 것은 절대 안 돼. 큰일 나. 차라리 그래서 에어컨을 사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처음에 목돈이 들어간다. 20만 원 이상 줘야죠, 최소. 예, 최고 싼게 아마 2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기세도 뭐 최소 500와트 이상이 나가니까, 예, 600와트 되나 뭐 아무튼 그 정도 나가니까 굉장히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차라리 그거를 계속 트는 게 계속 500와트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걸 계속 튼다라고 해서 그리고 500와트를 계속 트는 게 아니라 틀었다가 껐다가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선풍기를 틀고 이런 게 오히려 더 경제적이기 때문에 전기세 걱정한다고 에어컨 안 사신 분들은 에어컨을 사시고 나는 부득이하게 에어컨 살때 20만 원 없어 안 돼. 나 불안해가지고 에어컨을 킬 수가 없어. 차라리 200와트짜리 계속 틀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벽을 향해 절대 자기를 향해서 쏘게 하면 안 돼. 나도 과거에 그거 후회하고 있어. 벽을 향해서 강한 바람을 쐈다면은 더위를 덜 느꼈을 텐데 괜히 내 쪽으로 바람을 쐈다가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어요. 정말 자기 쪽을 향해서 선풍기를 틀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교훈은 자기 쪽으로 선풍기를 틀지 말아랍니다. 예. 물론 이제 에어컨이 있으신 분들은 크게 관계가 없는데 에어컨이 있으신 분들도 공기 순환을 위해서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 자기 쪽으로 일단은 쐬면은 바람이 직선으로 오기 때문에 피부가 점점 더 강한 찬 기운을 느끼고 또 공간은 더워지기 때문에 차라리 순환을 시키는 게더 낫다. 파워가 세면은 어차피 그 순환이 되면서 내 피부에 마찰 바람이 오게 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독해,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